고교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13일간의 대장정 드디어 결승입니다. 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 광주FC U18 금호고와 전북현대 U18 전주 영생고의 맞대결 보내드립니다. FC U18 금호고입니다. 감독 최수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종현 골키퍼, 정창희, 강찬솔, 강동현, 김민혁, 문민서, 주우재, 광민석, 나상우, 안혁주, 김민석이 선발 출전합니다. 전북현대 U18 전주영생고의 베스트 11도 짚어드리죠. 안대현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전주만 골키퍼 이준영, 김남준, 김래우, 황승준, 박시와, 문건호, 이후찬, 김창훈, 장남웅, 이규동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의 활약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 색상이 광주FC U18 금호고, 화면 오른쪽에 진녹 색상이 전북현대 U18 전주 영생고입니다. 네, 이번 결승전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왼쪽에서 장남웅 박스 안쪽으로 내줬는데요. 기회 있어요. 됩니다. 컵백 시대고의 반대쪽에서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슬아슬한 슈팅 점프. 아, 네, 지금 결정적인 컵백이 나왔는데 아, 슈팅까지는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이게 벗어났네요. 경기 초반부터 전북이 한 차례 창을 날카롭게 갈고 있습니다. 네. 방금은 이우찬 선수가 뒤쪽에서부터 침투하면서 슈팅을 잘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원에서 문민서 빠져나오는데요.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까지 임팩트 실리지 않으면서 전주환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저 정도 컨디션이어야 이제 문민서 선수가 아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문민서 직접 뚫고 나오면서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 약간은 바운드가 왼발 세트피스를 맞고 있습니다. 박시와 올려줍니다. 약간은 가까운 쪽인데요. 굴착했어요. 마무리 슈팅 높게 뜹니다. 마무리까지 한번 지어봤던 전북이었습니다. 역시 세트피스가 무서운 팀이에요. 크로스 약간은 가까운 쪽에 떨어졌고요. 네, 지금은 이규동 선수가 머리로 건드렸었고 튀어나온 세컨볼은 이준영이 한번 마무리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네, 이규동의 헤더가 있었고 그 헤더가 나는데요. 강도년 올려줍니다. 약간 가까운 쪽! 나상우가 팀에게 선제골을 알려줍니다. 스코어 1-0입니다. 예, 결승전인 만큼 선제골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제골의 중요성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선제골은 결국 광주FC U18 금호고가 따냈습니다. 강동현의 깔끔한 왼발 크로스 이후에 나상우가 머리에 제대로 얹어내면서 나상우의 헤더골 광주가 1-0으로 앞서나갑니다. 네, 나상우 선수 이번 대회 4호골을 넣게 됐고 최수용 감독은 계속해서 득점을 한 이후에도 선수들에게 바쁘게 지시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득점 장면 머리에 너무나 잘 얹혔고요. 마치 공과 머리에 자석이 서로 붙어있다라는 듯이 그대로 헤더가 이 전북의 골망을 제대로 흔들었습니다. 네, 완벽하게 잘라 들어갔고 지금은 전북현대의 선수들이 완전히 나상우 선수를 놓쳤어요. 그만큼 나상우 선수의 오프 더볼 움직임이 좋았지로 이어받았고요. 박시와 기회 있죠. 네, 줍니다. 왼쪽 이규동이에요. 크로스 올라갔고요. 하지만 박종현 골키퍼 어렵지 않게 잡아냅니다. 네, 이규동 선수도 정말 전북현대의 핵심 중에 한 명인데 이규동을 전북현대 프로팀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팀의 코어로서 한번 쭉 밀어줬고요. 그대로 좋아요. 파이널 서드까지 이후에 오른발 마무리 임팩트 실리지 않으면서 전주환 골키퍼 지금도 잡아냅니다. 결국 마무리까지 만들어가는 쪽은 광주입니다. 현재까지는 한번 공간 만들어냈고요. 공간이 나오자마자 바로 오른발 마무리 전북 역습이거든요. 김민석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밀어줬고요.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혁주 왼발 마무리 그대로 안깁니다. 안혁주 선수가 직접 돌파까지 시도를 하면서 여기서 슛각을 만들려고 했어요. 사실 오른발이 주발인 선수인데 문민서 뒤로 짧게 네, 그리고 김남준 선수가 그 과정에서 옐로카드 수비에도 전주환 골키퍼 높게 떴습니다. 지금의 크로스는 상당히 날카로웠고 방으로 멀리 갔던 공은 강찬솔이 머리로 잘 끊어줬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은 공중볼 포착 능력이 대단히 좋았네요. 네, 하지만 수비가 끝까지 오른발로 준비하는데요. 자신의 주발 그대로 강하게 한번 때려봅니다. 골키퍼 펀칭 전주만의 슈퍼세이 직접 슈팅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허를 찔렀죠. 먼 거리였음에도 바로 가마차기 시도 네, 지금은 전주환 골키퍼가 팀을 정말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정말 슈퍼세이브였어요. 말 그대로 공도 건 코너킥 강동현입니다. 왼발로 살짝 먼 쪽인데요. 골키퍼 이거 애매한데요. 다시 마무리 수비가 가로 막으면서 일단은 골라인 아웃됩니다.
네. 아 지금도 위협적인 장면이었는데 전지환 키퍼의 펀칭하는 과정에서 좀 공이 애매하게 갔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광민석에게 공이 갔는데 점프를 하면서 슛을 해서 지금은 머리에 맞긴 맞았는데 너무 정직하게 갔고 자 살리네요 이걸. 그대로 전방쪽으로 찔러주는데요. 아 기회죠 기회죠 왔어요. 광민석의 역 한번 접었고요. 그대로를 받는다. 문민서 주장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스코어 2대0입니다. 이게 문민서예요. 이번 대회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문민서는 골로 화답합니다. 자신이 왜 완장을 차고 있는지 자신이 왜 주장의 자리에 있는지 그대로 증명했었던 문민서의 멋진 원더골 스코어는 두 점 차로 벌어집니다. 네, 아 문민서의 호쾌한 중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공간이 있었는데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일단은 이 전방적으로 뛰어들어가던 문민서를 바라봤던 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그렇죠. 접고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 네, 전주만 골키퍼의 손에 약간은 빗겨맞으면서 그대로 전북현대의 골망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슛이 강했기 때문에 전주만 키퍼도 펀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그대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자신의 컨디션 최고라고 말했었던 문민서 그 말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아 현재까지는 금오고 놀랍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이퍼에 나오는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연이어서 전북의 코너킥입니다. 오! 잘했는데! 아, 이 공이 높게 뜨고 맙니다. 김대우! 정말 결정적인 찬스였는데 전반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펀칭이 뒤로 가면서 완전히 오픈 찬스였는데 넘어지면서 슛까지 시도를 했지만 벗어났습니다. 앞쪽에 수비수 두 명이 있었습니다만 다만 수비가 한 발 빨랐습니다. 네, 빠른 커버가 있었던 전북이었습니다. 여전히 공격권 주우재인데요. 오! 올라갔고요. 머리로! 전주환 골키퍼 높게 뜨면서 잡아냅니다. 지금 리어링 방금 장면인데요. 머리에 맞추는 데는 성공했고요. 굉장히 묘한 폼을 써는 만들어내면서 또 전주환 골키퍼가 지키고 있는 좋은 드리블. 문민서예요. 그리고 반대 전환까지 성공했습니다. 안혁주 그대로를 밟아내고 전주환 골키퍼 막아냅니다. 자 지금도 뚝 떨어지면서 전주환 키퍼가 한 번에 잡지는 못했지만 이 좋은 선방을 보여줬어요. 네 지금도 이제 약간은 운동 선수가 또 뛰는 모습까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광주FC U18 금오고와 전북현대U18 전주영생고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2대0으로 광주가 두 점 차로 이깁니다. 네 나상우 선 주심의 휘슬이 불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내쪽에 화면 왼쪽에 진녹색 상이 전북현대 화면 오른쪽에 노란색 상이 광주FC입니다. 네, 숨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은 김민혁 선수였는데 다행히 일단 일어났고요. 경기는 일단 김민혁 선수는 다행히 일어난 채 전북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중앙쪽인데요! 추격골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1입니다. 전북현대도 따라갑니다. 이준영이 답답했던 흐름 속에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추격골을 만들어냅니다. 센터백이 팀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어주면서 후반전 시작되자마자 점수차는 한 점 차로 좁혀집니다. 결국은 전북현대에게도 코너킥이에요. 이 광주FC U18 금호구가 4강전에서도 코너킥으로 골을 몇 번 먹혔거든요. 원체 수비가 많았던 지역으로 찔러졌었기 때문에 광주FC의 수비가 반응하기는 어려웠었고요. 지금 헤더는 너무나 빛났습니다. 이준영 선수도 사실은 골을 넣기가 꽤나 어려웠거든요. 헤더를 가져가기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네. 또 이렇게 흐름을 탔을 때 영생군은 더욱더 강할 수 있습니다. 안혁주가 잡았는데요. 그대로 왼발 마무리! 볼때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안혁주! 안혁주의 완벽한 터치 이후에 왼발까지 벼락 같았는데요. 여기서의 돌파 보세요. 지금도 한 차례 접는 것이 굉장히 정교했었고요. 그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센터 쪽으로 치고 나왔고요. 그대로 마무리까지! 세이브가 나옵니다. 박종현 선수가 말 그대로 정말 몸을 날려서 지금은 김창훈의 슛이 너무 예리하게 갔거든요. 막아냈습니다. 약간은 먼 거리에서 그대로 과감한 오른발 시도. 지금은 약간 애매하게 될 수도 있었던 슈팅입니다. 소유권 다 빠져나왔고요. 광민석이에요. 광민석 좋습니다. 한 명 앞에 두고 중앙 쪽으로 들어가고요. 직접 갈 수 있죠. 앞쪽까지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해요. 임팩트 실리지 않으면서 전중환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아, 치에서 골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짧게 갑니다. 뒤로 빠지는데요. 이거 나옵니다. 골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마무리까지 다시 한번 막아내는 광주. 살아있어요. 세컨볼 아크 정면 오른발 마무리.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너무나 아쉬운 기회 전북이 놓칩니다. 와, 전주영 생구 정말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말 그대로 개싸움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한번 보시죠. 애매했던 공이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슈팅 시도하기에 짧았었고요. 결국은 최종 수비수가 잘 걷어냈고 여기서도 그리고 세 번째 슈팅 오른발 마무리였는데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선수가 이번 결승에서도 두 경기 연속으로 집중을 보여줄 수 있을지. 나상우 드리블 돌파 왼쪽으로 내줬고요. 공간 많죠. 안혁주 그대로 오른발 슈팅이 돼요. 골키퍼 선방. 한 차례 전지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상우가 잘 빼주기도 했고 직접 안혁주가 오른발을 시도를 해봤어요. 이 파포스트를 보러 봤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팬분인지 모르겠지만 양팀 골키퍼들 모두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네. 두팀 모두에게 해당이 되겠고요. 따라갔고요. 강한 몸싸움. 네. 네, 그 몸싸움 장면은 반칙이었습니다. 지금은 문건호 선수가 손을 썼죠. 그리고 문건호 선수가 그 이후에 슈팅한 게 참 절묘하게도 득점이 또 됐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조금은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박스 오른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번의 패스가 일단 끊어냈는데요. 자, 아직 살아 있어요. 공간 많습니다. 밀어줬어요. 찔러줬죠. 이거 전지환이 막아냅니다. 전지환이 끝까지 공을 보고 차례 막아냅니다. 예, 잘 봤어요. 박강영이었군요. 박강영이 또 한 차례 이 준결승에 이어서 결승전에도 마무리의 사나이가 될 뻔했는 아름답고 또 극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잡은 박강영 내줬고요. 우측입니다. 공간 많아요. 조현동 그대로 크로스 올라갔어요. 전지환이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전지환이 후반전에 눈부신 선방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여기서 추가 골 먹힌다면 전북 입장에서 결정적이거든요. 하지만 뭐? 전지환이 있었습니다. 뭐인데요? 위험 지역까지 이규동입니다. 아크정면으로 그리고 왼발 마무리.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이규동의 슈팅. 팀이 정말로 필요로 했을 때 에이스 이규동이 한 차례 해줄 뻔했는데 이 슛이 벗어나네요. 한번 접어놨고요. 그대로 공간 만들었고 왼발 마무리였는데 수비 맞고 굴절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끝까지 태클을 해줬어요. 정말 가려고 했던 전북이었는데 지금은 막혔습니다. 이제 55초입니다. 56초고요. 네. 다시 한번 수비해도 광주. 결정적인 헤더로 보이는데요. 공 잡았고요. 그대로 이번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북고등학교 축구대회 광주FC 68 금호고와 전북현대 68 전주영생고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1로 광주가 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 선수가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역시는 역시입니다. 그리고 최우수상 맞았으면 저렇게 동료들에게 얻어맞아야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격한 축하를 받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많은 박수를 받고 있고요. 충분히 그럴만한 멋진 경기력들을 영생구 선수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표정은 사실 뭐 밝을 순 없... 피스를 보여줬는데 제대로 다시 하네요. 다시 한번 갑니다. 우승팀 광주 금호고입니다. 맛깔나게 흔드네요. 어디서 많이 봤네요. 그러니까요.